여아 동탄 영유 2년 차 매일 과제로 책 읽기 퀴즈를 하고 있는데 점점 책 읽는 것을 재미가 아닌 숙제로 느끼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. 한글 책은 스스로 즐겁게 읽어요. 원해서 읽기 과제량은 줄이고 자유롭게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? 그걸 엄마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? 이 영어 유치원에 그 가르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집에서 책을 읽어라 이러는 거잖아요. 근데 엄마가 숙제량을 줄이고 자유롭게 읽어라 이거 할수 있는 건지 한번 학원하고 좀 문의해 보고요. 그리고 아이들이 한글 책은 잘 읽는데 영어 책은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는 영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주제가 자기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아이가 이 영어를 읽을 만큼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어요. 그랬을 때 엄마가 같이 읽어주거나 단어 뜻을 알려주거나 여하튼 좀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더 좋습니다. 저라면 엄마가 그냥 같이 읽어줄 것 같아요. 단어 뜻도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슬금슬금 알려줘서 엄마랑 책 읽는 시간이 즐거워진다면 그게 숙제라도 영어 원서 읽기에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.